안녕하세요. 우지 마중훈입니다. 오늘 그림 한장 그렸습니다. 또 작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게 있어요. 뭐 이거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막 처리를 지금 못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내놔도 고르지 못해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죄송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걸 편집을 해보려면 요즘 그리는 이 그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이거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거 어떻게 탁 그리고 어떻게 영상이 보이면 쉽게 그릴 텐데 모두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각 안 나고 그럴 때는 뭐 며칠도 되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영상 출연에는 또 애로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뭐 게을리는 않고요. 열심히 해서 짧은 시간에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실기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봉황새를 그렸기 때문에 이 봉황에 대해서 하고 그 제목을 지금 제가 봉녀라고 했어요. 봉녀. 그럼 봉녀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봉황이 한 쌍을 함께 그려야 돼요. 보니까. 그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봉은 남자고 이제 황은 여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 대신에 이 봉녀이기 때문에 이 봉녀 황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서 봉황 이렇게 좀 억지를 써보는 거예요. 지금 그래도 될것 같아서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봉황을 그릴 때는 두 마리를 그려야 된다. 그래서 하나는 수컷은 봉이고 이제 암컷은 황이다. 그래서 이제 봉 잡았다 그럴 때는 수컷을 잡았다는 얘기고요. 아니 황이다 그럴 때는 이또 여자 황 암컷을 또 칭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옛날에 좀 그렇잖아요. 조금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물론 이 지금 봉녀를 제가 그렸는데 어떻게 이쁘게 그려졌어요. 원래 이렇게 그리려고 하질 않았거든요.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저 군목걸이도 봉녀니까 두 목에 목걸이를 하나 했더니 너무 이상해. 압박감 때문에 지우고 입도 이렇게 조금 미소 같은 게 약간 있으면 부드러운데 그렇지 않게 그려졌어요. 근데 안 되었어서 일단 그 여인상은 이쁘고 봐야죠. 그것도 이뻐야 봉도 잡지. 그건 쓸데없는 농담이고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황을 그렸고요. 지금 근데 저는 이 봉황에서 여기서 좀 그리기 어려운 게 수묵 채색이에요. 수묵하고 채색하고 연결해서 산뜻하면서 묵색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. 그러니까 그게 여기 묵색이 없으면 고상하다는 말이 없어지거든. 그러니까 이 먹색을 넣어야 좀 품격 있는 고상한 그런 그림으로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절반은 먹색으로 하고 절반은 채색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여기를 그렇게 좀 신경 썼어요. 채색. 그거는 뭐 이쪽 칼라는 이 봉황새 하나 이렇게 놓고 절반 이 위쪽은 등 쪽은 조금 컬러풀하게 여기 맞춰서 새도 채색을 하고 이 배는 그냥 채색을 안 하고 수목으로 같이 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는 여기에 연결되면서 여기서 또 가깝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. 하나로 이렇게 스케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것도 뭐다 단물이 같이 뭐 제비부리처럼 이저 여기 뱀. 그리고 이 몸은 용처럼. 꼬리는
고기처럼, 고기 지느러미처럼 부드럽게, 뭐 이렇게 한번 그런 거 같아요. 이제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묵채색을 연결해서 편안하게 이 그림을 볼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썼어요.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라는 게 이제 하나 이제 제가 해볼 나머지인데 여기 이제 꽃을 이렇게 넣어봤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통 여자 여인상과 복묘가 다른 게 뭐냐. 눈썹 그리면서 내가 생각을 했거든, 복묘를. 복묘 그리려고 원래 생각한 건 아니고. 그런 거고,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여기 매화꽃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였어요. 근데 이게 아마 큰 역할을 할 거예요. 이쁘게도, 더 이쁘게도 봐주고, 아니면 아주 이게 하나의 흉꽃으로 볼 수도 있거든. 네, 흙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아직 그림이라는 그런 거고, 이 잎도 진짜 여기 아주 그냥 요 끝에 두 끝선 필라락보다는 더 가는 그런 선 하나가 이 인상을 완전히 다 우쭈쭈하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라는 웬만큼 됐을 때딱 끝내야 되지. 자꾸 잘한다고 하던 나중에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그냥 설명 끝내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